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검찰이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을 했습니다. 본인이 사용하지도 않은 7만 6천 원 때문에 수백 군데 압수수색하고 수백 명 조사하며 그 난리를 치더니 결국 재판부에 벌금형을 주문한 겁니다. 검찰의 주장은 상식과 경험칙 등에 따르더라도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피고인 사전 지시나 승인 및 통제 없이 본건 식비를 결제했을 리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평상시 검찰의 상식을 명확하게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 상식으로 어떻게 김건희 300만 원짜리 디올백은 대가성 뇌물로 못 보고 수십억의 수익을 남긴 김건희 주가 조작은 범죄로 못 보는 걸까요? 그러니 검찰이 상식 이하라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참 나쁜 자들입니다. 이에 김실준 변호사는 최후 변론에서 적어도 피고인은 사건 당일 타인을 접대하거나 식대를 대신 결제해선 안 된다는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피고인은 당시 제보자가 이 자리에 와서 결제를 한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던 상황이 전혀 아니었고, 오히려 녹취록 내용만 보더라도 제보자가 결제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했다는 걸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라고 반박을 했으며, 김혜경 여사는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중요한 일들을 하셔야 할 분들이 시간을 낭비하게 해드려 너무 송구스럽다. 물론 저는 관여하지 않았고 배 씨에게 시키지도 않았으나 제가 생각해도 의심스러운 건 사실이다. 그러나 재판부에서 잘 판단해 주시기 부탁드린다. 앞으로는 정치인의 아내로 살아가면서 작은 사건도 만들지 않고 또 저를 보좌해 주는 분들도 절 관리하며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상식과 공정을 가진 재판부이길 기대해 봅니다. 자, 한편 현재 국회에서는 국방위, 국토위, 과방위, 문체위 등에서 종합국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국방위에서는 박선원 의원이 충안파, 김영관파들의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을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잠시 한번 보시죠. 10월 8일 국감 이후에 각군 본부, 주요 작전사령부 다 돌아왔습니다. 국가안보에 현장에서 모두들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안보, 국민안전에 빈틈을 만드는 곳은 정작 용산이다. 그리고 김영현 장관을 중심으로 한 38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도 본부에 근무하는 군인, 공무원, 외부단체 등을 대상으로 포상금이나 관세 업무 추진비 사용하시죠? 네, 사용합니다. 일부 현금성 격려도 하고 있죠?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장관이 없는데 일부 예비역들이 주로 38기들이 기관장으로 가서 현금성 격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 사장의 경우에도 재무 책임자를 법인카드 대신에 현금을 달라고 해서 거부하니까 인사조치를 한 일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습니까? 예, 본것 같습니다. 잘 아시죠? 네. 예. 그다음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네, 압니다. 아, 잘 아시죠? 예. 오후에 이 사람하고 같이 대통령 행사 배석하실 거죠? 참석하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두 사람이죠? 예. 왜이두 사람이 만났을까요? 왜이두 사람이 만났을까요? 아, 글쎄. 예, 정재관 이사장 잠깐 나와주시고요. 시간 좀 끊어주세요. 예, 군인공조회 이사장입니다. 예. 이날이 며칠입니까? 기억 안 나세요? 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못 예. 하시겠습니까? 이두 분은 부인하시진 않으시겠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강구영장군. 예. 두 분이 이렇게 만난 건 사실이잖아요. 언제 어디서 만난지는 모르시지만. 그러시죠? 기억나실 겁니다. 자, 이 사진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예, 언제 어디서 만난 건지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8월 30일 오후 3시 40분 서울시청 및 광화문 인근입니다. 기억 안 나십니까?
예, 기억납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지금 두 분이서 수행원도 없이 가고 계십니다. 어디 가고 계십니까? 업무 시간인데? 예, 업무적으로 뭐 그때 뭐 좀 상의할 일이 있어서 좀 만났습니다. 만나서 어디를 가고 계십니까? 자, 군인공제회가 카이 사장과 같이 어디론가 가고 있어요, 근무 시간에. 이게 적절합니까? 자, 이제 이 건물은 생각나시죠? 생각 안 나십니까? 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제가. 아니, 이 어디 간지 생각 안 나세요? 8월 30일 오후 3시 40분에서 이동하고 계시는 건데, 업무 시간 중에 카이 사장하고 같이 가고 있는데, 지난번에 국감 때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정 이사장 국방장관과 절친이다, 육사 동기다, 공군 카이 사장 공사 같은 기수죠? 예, 그렇습니다. 자, 강구영 사장이 소지한 가방입니다. 이거 뭡니까? 뭐예요? 가서 목적지에 가서 그 만나기로 한 사람 같이 만나셨습니까? 예, 기억납니다. 만났습니다. 뭐 이야기하셨어요? 예? 뭐 이야기하셨냐고요? 빨리빨리 답하세요. 시간 없어요. 우리 박선생님한테 걸림은 못 넘어가요. 그 다음, 이 사람 아십니까? 배철순 행정관 아세요? 이쪽 하면 좀 비춰주세요. 눈이 나빠서 정확하게 안 보입니다. 이 사람은 요새 시끄러운 창원 의창 출마하려고 했던 대통령실 출신이에요. 아시죠? 제가 그건 모르고 있습니다. 장관 아시죠? 모릅니다. 아, 뭐 경호처에서 맨날 보시면서 모르세요. 기억나지 않습니다. 배철수요? 배철순. 배철순? 이렇게 38기 세상이 열려서 38기 패밀리 비즈니스, 중앙 패밀리 비즈니스, 영현 패밀리 비즈니스예요. 뭐 하러 가 있어요, 거기? 기억 안 나세요, 아직도 이거? 나세요, 안 나세요? 예, 기억납니다. 나서 뭐 하셨냐고, 거기 가서. 무슨 청탁하시고 뭘 무마하셨냐고. 이 가방에 뭐가 들었어요? 말씀해 보세요. 청탁한 건 없었고요. 이거라고 주장하시겠죠? 이거라고 주장하시겠죠? 예, 이거. 그게 KF21 모형. 이 자랑스러운 K21 프라모델을 왜 가립니까? 왜 봉투도 가리고 수행원도 없이 두 기관장 중에 제일 월급 많이 받는 두 분이 왜 업무 시간에 여기 뭐 하러 갔어요? 말해 보세요. 못하죠? 같이 해먹는 구조 속에서 무마하러 가신 거잖아요. 그리고 카이 사장은 정재관을 통해서 나는 맨날 김영현하고 직접 통한다. 폴란드 KF21 내가 팔았다. 김영현과 정재관이 나를 얼마나 예뻐하는지 아느냐. 그렇게 하고 다니시죠? 그럼 뭐 그런 분들이 오늘 폴란드에 뭘 수출한다고 빠지고 지금 그 38기 먹자판이 벌어져 있어요, 이게. 예? 38기 중에서도 사성 장군 출신은 다 해외 나가고 다른 데 빠지고 기관장도 못 가고 김영환 패밀리로 통제 가능한 삼성 이하 다 해 드시고 계시는데 본인이 절친 중에 절친이라는 거 인정하시잖아요. 제가 한번 근거 대볼까요?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거를 댈게요. 예. 8월 초에 김영현 장관이 장관 내정되자 장관이 내정자가 아예 내가 조금 빨리 된 것 같다 이런 말을 듣고 그게 아니고 지금이 적기다. 본인은 국정원장, 국방장관 애초부터 노렸는데 지금이 타이밍이다. 그런 격려 말씀도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요? 예. 그런 적 없습니다. 도대체. 아니 여기 가서 이 TV조선 찍힌 것이 나와야 기억이 나는 분이 뭘 기억하신다고 그래요? 이 모두가 다 영현 네. 패밀리, 중앙 패밀리, 네. 공산. 박선원 의원님. 무슨 국방을 하고 국가안보를 지켜요? 자, 박선원 의원님. 이거 수사하세요. 박선원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